월요일인 오늘 낮에도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지방 일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도 33도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더위를 잠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강원도 동해안지방은 오후부터 밤사이에 곳곳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해갈에 도움이 되는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점차 장마 전선이 활성화되면서 목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까지 비가 확대되겠고요.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와 함께 기온도 다소 내려가면서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현재 남부지방과 동해안은 구름 많은 모습인데요. 제주도는 흐린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따라서 중부와 전라도는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강원도 동해안 지방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인천 33도, 전주 32도로 어제처럼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강릉 22도로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남해 전해상과 동해 남부 전해상,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는 오후부터 물결이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도는 흐리겠는데요. 강원도 동해안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제주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